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이강인의 축구국가 대표 선발을 반대합니다. 10일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홍 시장은 이강인의 A대표팀 선발을 묻는 질문에 불가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인성이 단체 경기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 선수도 싸가지 없는 사람은 정리하라며 이강인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책임을 말하며 정몽규도 장기 집권했으니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뽑히는 A대표팀은 오는 21일과 26일 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